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. AB6IX와 함께하는 최애 플레이리스트. 살루 안녕하세요. AB6IX입니다. 저희 네 명의 찐 최애곡을 소개해 드릴 건데 선곡의 테마도 따로 있습니다. 바로 AB6IX의 텐션 업 플리. 띠링. 요즘 저희 네 사람의 텐션을 끌어올려주는 곡, 나의 기분을 책임져주는 곡을 각자 두 곡씩 가지고 왔고요. 노래에 대한 힌트를 해시태그로 한번 드려볼게요. 저부터 먼저 붙여보면 해시태그 미국, 아메리카, 해시태그 파티. 파티로 하겠습니다. 굉장한 업비트한 송이 많이 나올 것 같네. 해시태그 락앤롤, 락앤롤, 락앤롤. And 해시태그 소프트. 소프트. Rock and roll and soft. Yeah. Hashtag audio tune. Auto tune. Oh, I know what it is. And the hashtag everybod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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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shtag 뜨거. Hot. 뜨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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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shtag 뜨거. And hashtag 열정. Passion. 우리가 골라온 노래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앨범을 만들어 볼 겁니다. 와우. 노래 소개하면서 저희 네 사람의 TMI 업데이트도 해볼 거니까 어떤 질문이 나와도 진심으로 거짓 없이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. 알겠죠? 알겠습니다. 네. 네. BTS 선배님들의 Permission to Dance. 노래 너무 좋죠. 이거는 진짜 제 주변 사람들 모두가 좋아하고 맞아요. 안 좋아하는 사람을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곡인 것 같은데요. 저는 왠지 우지씨일 것 같아요. 남녀노소였잖아요. 나와주세요. Everybody. 나와주세요. Everybody 저희 나오십니다. Likes. 네, 저. 네, 우지씨였습니다. 일단 또 BTS 선배님들의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듣기도 하고 최근에 나온 노래들 중에 노래가 또 되게 중독성이 있고 되게 신나고 틀면은 다 따라 부르게 되는 흥얼거리는 그래서 뭔가 모두가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네, 이어서 또 질문 갑니다. 예. 스케줄 갈 때 혹은 일할 때 우진이 옆에 꼭 있어야 하는 세 가지를 꼽아본다면? 저는 뭐 예, 예. 다들 아시겠지만 딱히 들고 다니는 게 없어요. 휴대폰만 있으면 되는데 일단 핸드폰 첫 번째, 휴대폰 하나. 그리고 뭐 또 필요해요? 좀 필요한 게 없는데 뭐. 지갑. 지갑도 뭐 사실 필요가 없어요. 향수. 향수도 들고 다닐 때는 있는데 향수 하나 할게요. 대위는 뭐 들고 다녀요? 저는 다 나열할 수 없어요. 맞아요. 근데 그러면 1박 2일 걸려요. 그러면 일단은 우진이는 핸드폰과 만 있으면 된다 사실. 핸드폰만 있으면 된다 사실은. 자, 다음 곡은 어떤 곡이죠 대위씨? Two Things by Jimmy Brown. Jimmy Brown 노래 좋죠. Jimmy Brown이라는 이름이 동현이 형이랑 잘 어울려요. Jimmy랑 Brown 뭔가 갈색이 잘 어울려요. 따뜻한 뭔가 Brown. Jimmy Brown 맞나요? 맞습니다. 아 맞습니다. 레드도 일단 노래가 너무너무 다 좋아요. 사실 지미 브라운님의 곡 중에 뭘 갖고 올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왜냐면 다 좋거든요. 다 좋구나. 감성에 젖고 싶을 때 캐모마일 티 하나 타가지고 딱 마시면서 들으면 아주 그냥 감성에 젖게 되죠. 네, 그러면 감성 얘기 나왔으니까 질문 하나 드릴게요. 네네. 최근 나의 감성을 폭발시킨 영화가 있다면? 드라마로 갈게요. 드라마.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출연하시는 손석구 배우님, 선배님이 제 롤모델이고 시거든요. 그래가지고 연기 롤모델. 네, 너무 감성에 젖게 돼요, 항상. Next song bam, bam, is Bam Bam by Camila Cabello featured 자, Ed Sheeran. 아까 전에 이 중에 누군가가 아메리카 파리를 말했어요. 아마 이건 파리에 가깝지 않을까. 웅씨, 왜 들고 오셨어요? 저는 누군지 안 물어보면 바로 웅씨 아니야? 이 노래 처음 듣자마자 아 미국 파티다. 야 미국 파리. 뭔가 미국 파티 안 가봤어. 당연히 안 가봤는데 그쵸? 뭔가 미국 파티에는 이 노래가 꼭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그만큼 신나겠다. 텐션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노래예요. 형이 생각하는 미국 파티는 어떤 건데요? 아 뭐 그런 거 있잖아. 빨간 컵 들고 다니고 탁구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 맞아요. 게임하고 맞아요. 들어갔어 그럼 너 마셔. 게임하고. 오케이 브로 이렇게. 우리끼리 호텔에서 한번 하죠 뭐. 좋아요. 레드컵 그냥 사오면 되잖아. 아 좋죠. 미국으로 멤버 팬들과 웅이 투어를 한다면 어디를 가보고 싶은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. 저는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가서 꼭 사진을 좀 찍어보고 싶어요. 왜냐면 제가 타임스퀘어를 그 옛날에 학생 때 공책 같은 데서 많이 봤단 말이에요. 공책 그 배경 한 배경이 그런 표지가 커버가 맞아요, 항상 맞아요. 뭐 타임스퀘어 뭐 이런 데였어요. 그래서 오케이. 타임스퀘어를 꼭 한번 가서 우리 에비뉴 분들이랑 같이 사진 찍어주고 좋네요. 찍히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자 마지막 곡은 재촉하지마 저기 이번 트랙 야 이게 이번 트랙인 거야.
이건 빅마마 선배님의 거부. 이건 딱 봐도 되겠네. 이게 하트 4개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. 이거는 그냥 밖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되라고. 저는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소울을 수혈을 해야 되는데 아 요즘 빅마마 선배님들 곡을 들으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제가 처음 마이클 잭슨 음악을 들었을 때 소름 끼쳤던 거랑 똑같아요. 그 정도에 아 맨날 듣고요. 그 차에서 맨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같이 화음 넣어. 막 이래. 총알 피하기 창법이 있는데 그걸 하면서 막 나도 피해야 될 것 같고 막 화음 같이 넣고 막 그런. 음악 말고 데뷔에 소울을 충전해 주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? 코인 노래방 with 헤드폰. 헤드폰이 있는 코인 노래방에서 소울 충전을 많이 했습니다. 네. 그 워낙 많이 부르니까 그 빅마마 선배님들이랑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. 나는 근데 난 안 난달래. 나는 진짜 못해. 재촉하지마. 자 이렇게 AB6IX의 텐션 어플이 완성했습니다. 예. 아쉽지만 이제 인사해야 할 시간입니다. 네, 2주 동안 플로와 함께하면서 정말 정말 재밌었습니다. 네 오늘 저희가 만든 텐션 어플리는 물론이고 AB6IX 새 앨범도 자주 찾아서 들어주시고요. 저희는 기회 되면 또 플로에 찾아올게요. 그럼 이제 진짜 인사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AB6IX의 우진, 태휘, 동현, 웅이었습니다. 안녕, 안녕.